복근 만들기보다 어렵다는 옆뒤꿀이살 빼기. 아무리 운동을 해도 옆뒤꿀이 지방이 잡혀 고민이라면, 혹은 볼록한 채로 단단해지기만 한다면 이번 루틴과 함께 하세요. 옆구리, 뒷구리가 잘못 사용돼도 문제를 모두 해결해 하는 만큼 바로바로 옆뒤꿀이가 쏙쏙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이번 싹둑 시리즈 주제는 옆구리, 뒷구리 한 번에 싹둑 잘라내기입니다. 와! 12월 주제 부위는 정하기가 정말 쉬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지킴이 분들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주시는 인사, 의견, 이야기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운동을 들어가기 앞서 우리는 그동안 이 부위 운동을 따로 챙겨줘도 왜 꿈쩍도 안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옆뒤꿀이 운동하면 가장 많이 접하는 운동 중 하나가 레그킥입니다. 옆구리 운동하면 옆으로 다리 차기 동작, 뒷구리 운동하면 뒤쪽이나 사선 쪽으로 다리 차는 동작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 동작은 움직임 자체가 옆뒤꿀이 살을 그냥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 다리가 움직여도 몸통을 단단하게 고정시켜 탄력을 만드는 안정성 운동에 속합니다. 물론 움직임과 활용도에 따라 개인차는 있지만요. 우리가 집에서 이 동작을 따라하게 되면 몸통을 잘 고정시키지 못하고 옆으로 다리 찰 때는 몸통이 이렇게 옆쪽으로 실그러지는 현상, 뒤로 찰 때는 몸통이 앞쪽으로 실그러지는 현상이 나타나요. 다리를 차서 뒷구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것이 아닌 그냥 허리가 숭덩숭덩 풀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엎드려서 상체를 일으키는 다양한 등 운동 동작입니다. 매트에 엎드려 팔을 밀고 일어나는 소환 동작, 양팔을 만세한 채로 올리는 슈퍼맨, 한쪽 팔만 올리는 동작, 팔을 뒤고 올리는 동작, 상체를 일으키는 모든 동작은 사실 옆뒤꿀이 살을 뺄 수 있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런 동작들을 많이 했는데도 등 근육 라인은 좀 잡혀도 요 볼록한 부위는 그대로 있죠. 그게 우리가 상체를 일으키는 것만으로 등 근육이 활성화되는데, 등의 위쪽 부분은 요런 동작으로도 충분히 운동시킬 수 있지만 엉덩이와 가까운 등의 아래쪽 부분은 엉덩이 조이는 힘에 이 일으키는 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빼앗깁니다. 간단한 소환 동작을 취해서 내 몸의 옆모습을 관찰하면 상체를 일으키며 위쪽은 꺾이면서 시원하게 일어나는데 엉덩이 바로 위쪽 주변은 엉덩이가 살짝 조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요 조이는 힘 때문에 옆뒤꿀이 요 전체가 잘 사용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번 루틴이 옆뒤꿀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루틴은 요 폼롤러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옆으로 뒤로 다리를 찰 때 골반이 쏠리면서, 몸통이 쏠리면서 이 효과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 골반 옆쪽에 이 폼롤러를 껴둠으로써 몸이 실그러지지 않게 막아, 내가 아직 안정성이 부족하고 몸이 약해도 같은 동작으로 효과를 3배 높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드렸던 엎드려서 진행하는 매트 운동,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 약간 말리는 이 조이는 힘이 옆뒤꿀이 힘을 빼앗아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동작은 다리 모양의 변형을 통해 내가 같은 동작을 해도 이 엉덩이 조이는 힘이 쓸 수 없도록 애초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상체 동작은 되게 익숙한데 하체 모양은 이런 자세는 오 되게 신박하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루틴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에서도 이전 영상에서도 어제 헬스장 갔을 때도 제가 항상 입고 있는 이 순한 레깅스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 레깅스는 평면 도면을 잘라붙인 레깅스가 아닌 동그랗게 입체적으로 원단을 한 번에 짠 심리스 레깅스입니다. 하체의 약한 부위는 부드럽게, 단단한 부위는 강하게 패턴을 넣어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3D 레깅스예요. 먼저 입어보신 분들은 정말 압도적인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타이트한 레깅스를 아무리 오래 입어도 다리에 부종을 최소화시켰어요. 영상의 더보기란에 우리 지킴이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많이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3일만 사용할 수 있으니 얼른 달려가세요. 이번 루틴은 A, B 총 2개의 코스로 준비되어 있으며 폼롤러가 필요합니다. 모든 동작은 3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루틴 시작하겠습니다. 옆 뒷구리에 늘어진 지방을 불태우고 탄력을 더하는 A코스입니다. 오른쪽이 위를 향하게 옆으로 누워 폼롤러는 골반에서 허리 주변 편안한 위치를 찾아 고정해주세요.
왼 팔꿈치 바닥 짚어 어깨 끌어내리고 왼 다리 앞으로 90도 오른 다리 곧게 펴 준비합니다. 오른 다리 골반 높이까지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주시고 오른손은 폼롤러가 밀리지 않게 잡아 고정시켜주세요. 앞에서 봤을 때 다리가 지면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주시고 위에서 봤을 때 머리부터 오른 다리 끝까지 일자선상에 위치하면 가장 좋습니다. 왼 어깨 뭉치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는 힘 유지, 복부 특히 아래쪽 복부가 불룩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은 꼭 같이 챙겨주세요. 천천히 호흡 마시며 오른 다리 앞으로 이동했다가 내쉬며 뒤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다리 앞으로 올 때 복부 말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 내쉬며 다리 뒤로 갈 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힘 또 한 번 챙겨주세요. 다리에 움직임이 있어도 골반은 좌우가 동일한 위치를 유지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조금 어렵다면 다리 앞뒤 움직이는 범위를 줄여 내 복부의 힘에 조금 더 집중해주세요. 이때 오른 목이 혹시 아프다면 턱 당기고 고개 바닥 쪽으로 돌려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른 다리 뒤로 보낸 상태, 오른팔 앞으로 곧게 뻗은 상태에서 준비, 그대로 서로 교차하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시 서로 교차하며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다리가 앞으로 갈 때 마시고 뒤로 갈 때 내쉬어주면 좋습니다. 다리 높이는 지면과 평행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며 움직이는 데 집중해주세요. 오른팔 앞, 오른다리 뒤로 보낸 위치에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다리만 더 올렸다 다시 조금 내려줍니다. A코스 마지막 뒷구리살을 쫄깃하게 잡아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에서 확실하게 지방 타파 가능하니 조금 더 힘내주세요. 다리를 많이 보내 허리가 꺾이는 것보다 복부, 특히 아랫배 힘이 풀리지 않은 상태를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트 뒤쪽 모서리까지 다리 뒤로 보낸 상태에서 위로 올리려 노력해주세요. 반대쪽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왼쪽이 위를 향하게 옆으로 누워 폼롤러는 골반에서 허리 주변 편안한 위치를 찾아 고정해주세요. 오른 팔꿈치 바닥 짚어 어깨 끌어내리고 오른 다리 앞으로 90도 왼 다리 곧게 펴 준비합니다. 왼 다리 골반 높이까지 들고 기다리겠습니다. 호흡은 편안한 호흡 이어주시고 왼손은 폼롤러가 밀리지 않게 잡아 고정시켜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왼 골반을 조금 위로 올리는 힘을 챙겨주세요. 겉으로 동작이 변하지 않지만 왼 골반 조금 위로 올리는 힘을 챙겨주면 옆 뒤꼬리 근육을 조금 더 깊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 어깨 뭉치지 않게 어깨 끌어내리는 힘 유지, 복부, 특히 아래쪽 복부가 불룩해지지 않게 쏙 집어넣는 힘은 꼭 같이 챙겨주세요. 천천히 호흡 마시며 왼 다리 앞으로 이동했다가 내쉬며 뒤쪽으로 움직여주세요. 마시며 다리 앞으로 올 때 복부 말리지 않게 단단하게 고정. 내쉬며 뒤로 갈 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복부 힘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다리의 움직임이 있어도 골반은 좌우가 동일한 위치를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올 때 골반 말리지 않게 다리만 움직이려 집중. 뒤로 갈 땐 허리가 꺾이지 않게 집중해주세요. 목이 혹시 아프다면 턱 당기고 고개 바닥 쪽으로 돌려 불편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왼 다리 뒤로 보낸 상태, 왼팔 앞으로 곧게 뻗은 상태에서 준비. 그대로 서로 교차하며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호흡은 다리가 앞으로 갈 때 마시고 다리가 뒤로 갈 때 내쉬어줍니다. 다리 높이는 지면과 평행인 위치를 계속 유지하며 움직이는 데 집중해주세요. 왼팔 앞, 왼다리 뒤로 보낸 위치에서 준비. 그대로 호흡 내쉬며 왼다리 조금 더 올렸다 내려줍니다. 이때도 가능하신 분들은 왼골반 조금 올린 상태 같이 챙겨주시면 뒷구리를 더 깊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해도 힘들다 하는 분들은 복부 긴장만 잘 챙겨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습니다.
옆 뒷구리에 잘록하게 쏙 들어간 라인을 만들 수 있는 B코스입니다. 오른 다리 그대로 유지, 왼 다리만 곧게 펴고 준비합니다. 골반은 매트 가운데 유지한 채로 왼 다리는 평소 수완 자세와 동일, 오른 다리만 접은 동작입니다. 폼롤러는 복부 가까이 당겨주세요. 그대로 양손바닥 매트에 어깨 너비로 지지해 상체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발꿈치는 최대한 펴서 팔뚝과 폼롤러가 닿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혹시 힘이 약해 승모근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팔뚝 폼롤러 내린 자세에서 이후 동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오른팔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기다려주세요. 이전보다 한쪽 옆구리에 자극이 더욱 느껴집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혼자 버티는 왼팔은 어깨 끌어내리는 힘에 집중해 내 몸의 중심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마지막 내쉬며 오른팔 곧게 펴 오른쪽으로 회전했다 마시며 돌아옵니다. 턱은 당겨 상체 예쁜 곡선 유지. 회전할 때 팔만 넘어가지 않게 오른 가슴이 오른쪽을 바라보도록 몸통을 같이 회전해주세요. 복부에 늘 긴장 유지. 가슴 여는 힘과 왼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동일하게 반대쪽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엔 왼 다리 그대로 유지, 오른 다리만 곧게 펴고 준비합니다. 그대로 양손바닥 매트에 어깨 너비로 지지해 상체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발꿈치는 최대한 펴서 팔뚝과 폼롤러가 닿지 않게 유지해주세요. 혹시 힘이 약해 승모근에 긴장이 느껴진다면 팔뚝 폼롤러 내린 자세에서 이후 동작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등이 굳어 이 동작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분들은 폼롤러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하거나 부드러운 미니 짐볼을 폼롤러 대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왼팔 어깨 높이까지 올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전보다 한쪽 옆구리 자극이 더 느껴집니다. 복부엔 가벼운 긴장, 혼자 버티는 오른팔은 어깨 끌어내리는 힘에 집중해 내 몸의 중심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노력해주세요. 앞 동작에서 내쉬며 왼팔 곧게 펴 왼쪽으로 회전했다 마시며 돌아옵니다. 턱은 당겨 상체 예쁜 곡선 유지. 회전할 때 팔만 넘어가지 않게 왼 가슴이 왼쪽을 바라보도록 몸통을 같이 회전해주세요. 복부엔 늘 긴장 유지. 가슴 여는 힘과 오른 어깨 끌어내리는 힘도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옆 뒷구리에 처음 느껴보는 잘록함이 느껴지나요? 자, 그럼 이 루틴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한 2주 동안은 격일로 매일 진행해서 그동안 놓치고 있던 옆 뒷구리를 임팩트 있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내 운동 플로우, 내 몸에 맞추어서 3일에 한 번 뭐 등 운동 집중하는 날은 이것만 집중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찐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22년 12월 무양 리뉴얼과 함께 정말 많은 혜택과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상 제품 리스트만 달라졌지 12월 내내 정말 빵빵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 심어놓은 많은 쿠폰은 할인에 또 중복으로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천하무적 쿠폰이니까 꼭 이 쿠폰 발급받아서 혜택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렇게 22년의 마지막 싹둑 루틴은 마무리하게 되었네요. 23년도 당연히 계속 짤깡 휴학 시리즈는 싹둑 루틴으로 찾아뵐 계획이고요. 우리 지킴이 분들의 고민인 군사를 다
잘라냈다면 그 다음에는 또 새로운 시리즈로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아직 싹둑 시리즈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직 제가 다루지 않은 싹둑 잘라내고 싶은 부위가 있다면 이것도 댓글에 총총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이었습니다. 짧지만 강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안녕.